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일날 예레미야 8장을 보았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주로 죄악을 고집하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유다 백성을 향한 그 선지자의 안타까운 심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본장 9장에 오면서 끝끝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죄에 집착해 있는 유다에 내려질 그 준엄한 심판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행자지하는 악인들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악을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묵인하거나 넘어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심판을 선언을 하는데 그 심판 선언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누구라도 그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 땅은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선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그는 선정을 베풀었고 나라를 바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왕 므낫세, 이 므낫세라는 왕이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를 온통 망쳐놨어요. 그래서 죄악에 떨어졌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그 다음에 아몬이라는 왕이 2년 통치했는데 이들이 57년 동안 통치하면서 온통 나라가 부패와 타락, 범죄와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 악한 자리에 떨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요? 5년 동안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나쁜 놈들인데 그 중에 덜 나쁜 놈 붙잡고, 다 나쁜 놈들인데 조금 덜 나쁜 놈 붙잡고.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뭐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불신자들이에요. 대상으로 나온 사람들이. 정말 선택의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는 만난 겁니다. 유다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7장 21절로 26절에서 보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 오늘날 예배는 다윗선과 가식이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도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종교가 부패하니까 사회도 부패했고 나라도 부패했습니다. 3절로 6절에서 당시 유다 사회는 거짓과 사기와 불법과 비방과 괴율만이 판을 쳤다라고 말씀해요. 4절에 오죽했으면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아라. 사회적 불신이 조장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공동체의 사랑과 진실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부패함을 지적하면서 미가서 7장 5절에서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을 사람이 없으면 내 품에 있는 내 아내한테도 내 입을 지켜라. 이 지경이었어요. 또 오늘 3절 말씀에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린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의 뜻은 거짓을 말하되 조금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림 없이 용기 있고 담대하게 거짓말하는 요새 뭐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보면 뭐 얼마나 뻔히 보이는 거짓말인데도 얼마나 담대하게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아주 용기 있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성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미리 봤던 개역개정판 6절에 보면 계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계율이라는 단어를 해석해서 적어놨어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계율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인을 속이고 상해하려는 언행심사 이것을 계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잠자리에서까지 남을 해치려는 악한 계획을 도모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 생활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강력하게 고발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36편 4절에 그들은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며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나 알기를 싫어했다.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경에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코로나 2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요. 바라기는 이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더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6절에 나 알기를 싫어했다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곧 그 정죄는 이것인데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진리를 기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21절에 가보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떨까? 빛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이게 어둠에 있는 사람과 빛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상을 보시고 몹시 슬퍼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그냥 놔두고만 볼 수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하시죠. 7절에서 보니까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내가 그렇게 번면하고 충고하고 돌아서라고 외쳐도 말 안 듣는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유다 백성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버리거나 포기하는 건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그래, 유기. 이것은 영원히 버렸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유다 백성의 죄악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 버림받음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녹이고 연단시키겠다라고 말씀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대해서 묵과하실 수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이 죄악을 제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금속의 제련에 비교되어 있는데 연단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연단. 연단은 히브리어로 차라드라는 말씀이고 헬라어로는 독임해라는 말인데 녹이다, 정련하다, 찌꺼기를 없애다, 정결하게 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광로 속에 넣어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잡것들,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이게 단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련. 제련 과정을 거쳐야만 순수하고 정결한 보석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고난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죄악을 걸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악함을 고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연단은 다양하게 옵니다. 어떻게는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재난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사업 혹은 직장, 인간관계, 가정사에서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단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하여 이 불순물들, 이 악한 죄악을 걸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이 악한 것을 걸러내시기 위해 북방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쓰신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용광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유다를 버리기 위한 유기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존속시키고 믿음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연단.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주 버리지 않고 아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고난을, 고통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당할 때는 고통이죠, 고난이죠, 슬픔과 탄식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결코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민수기 23장 19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5절에 봐도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그 백성을 택하사 부르셨고 끝까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끝내 멸망치 않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징치하시고 때리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불신앙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를 때리시고 손대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으로 연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절대 낙심하지 말고 눈물에 감사로서 꿋꿋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최후의 축복의 기회예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최후의 축복의 기회가 시련과 연단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 여러분 육체에 병이 났습니까? 물질적 압박을 받습니까? 인간관계에서 꼬임 때문에 힘듭니까?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기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설명을 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욥기는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개혁개정반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런 재련 과정을 거쳐서 연단과 이런 거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탈바꿈해서 우뚝 서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며 마음이 강박해서 바알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이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른 것은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은 유다인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벌하셨습니다. 그 벌이 15절에 보면 쑥, 독한 물의 심판이었어요. 이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얼마나 쓰리쓴 고난을 겪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원인은 끝까지 돌아서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고전이에요. 예고전. 지금까지도 아직 역사적으로 이게 온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예고전입니다. 정신 차려라. 빨리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예고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자리에서 하나님 가까운 데로 찾아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장차 자기 민족이 당하게 될 처참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극적인 사명을 짊어진 것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웠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위임받은 선지자로서 눈물로 이 사명을 감당했음을 1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권력자나 교권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추야로 울리로다. 자기 동족 자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눈물 뿌리는 예레미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그 가족을 위한 눈물이 흘려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한 걱정하는 눈물들을 흘려야 합니다. 나는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깨닫는 게 많고 외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평화는
말로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을 때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구소련에서 독립할 때, 소련의 연방국가들 독립할 때 체르노빌이라는 지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 그런데 서방에서 핵을 다 폐기하면 너희 나라 경제 원조해주고 군사적으로도 지원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힘없으니까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여러분 국민들이 처참하게 죽어갔고 나라 자유를 지키겠다고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 총을 들고 버티는 저 모습 남의 일 같지를 않아요. 남의 일 같지. 나라가 있고 자유도 있는 거고, 나라가 있고 복지가 있는 거고, 나라 위해서 울어야 될 때예요. 공산사회주의자들은 남에게 뺏는 데 아주 야욕을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 그 세계에서 가장 넓다고 할 만큼 넓은 땅덩어리 가지고 그거 못 뺏어가지고 침략하는 이 못된 보리장머리. 중국,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가질 만한데도 아프리카보다 동남아 1대1로 해가지고 다 집어먹으려고 하는 이 못된 야요,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대만 그 섬나라 그까지 거 손바닥만한 거 그냥 독립을 하든지 말든지 자유롭게 살라고 떼주면 되는데 그거 못 잡아먹어가지고, 여러분 나라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호시탐탐 미사일 핵 개발하고 노리고 있는데 무장해제하고 전차장애물 다 깨부수고 GP 전부 철수하고 방어 전략을 다 무너뜨렸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복지? 복지보다 더 중요한 건 안보다. 복지보다 더 중요한 건 안보예요. 우리 좀 불편하면 어때요? 좀 고생스러우면 어때요? 국방을 튼튼히 해서 나라를 지켜야 자유 지켜지는 거지. 자유를 뺏긴 데 무슨 복지가 필요해요. 나는 새벽마다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불행한 전쟁 속에 생명을 잃고.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떨까요? 신노주의 있는 그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에다 군사 기지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지금 우크라이나 뺑둘러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여성들까지 총을 들고 우리는 자유를 지키겠다, 우리나라 지키겠다 지금 이러고 맞서 버티고 있는데 얼마나 갈지. 미국, 나토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개입을 못해요 지금. 그래서 동맹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기나 알아요?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언제라도 대한민국에 위기가 오면 개입할 수 있지만 동맹 해체되면 함부로 못 들어와요 여기. 나라 망하는 거 좋습니까? 평화? 김정은이한테 굴복하면 평화 오지요. 전쟁 안 해도 되지요. 그래 공산사회주의가 받아들이고 김정은이한테 우리가 무릎 꿇을게 그러면 평화 오지요. 나는 나라 걱정이 더 커요. 내 목회 안 되는 것보다도 나라 걱정이 더 커. 목회 걱정보다. 우리도 호시탐탐 이것들이 노리고 보고 있잖아요. 러시아 군용기 전투기, 중국 전투기 군용기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하고 우리 영토까지 막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도 한마디도 못하고 항의조차 못하는, 이게 주권 국가입니까? 우리나라의 고유의 주권이 있어요. 주권을 지켜주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상이 달라서 노면을 하든 말든 내가 보는 세계관은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적 성경관은 그래요.
이게 같은 생각을 가지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이 삐딱한 사상 가진 사람들이 뭐야 지금 무슨 정치적 설교야. 지금 예레미야가 나라 망하는 걸 앞두고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눈물을. 그런데 이런 설교 한국에는 목사들이 다 이렇게만 강단에서 외쳐대면 나라를 바꿔놓을 거예요. 못해요. 눈치 보고 교인들 삐져가서 도망갈까 봐. 우크라이나를 보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나라가 있고 사업도 있고 나라가 있고 행복이 있고 나라가 있고 자유가 있고 나라가 있고 가정이 있고 나라 있고 교회 있는 거지. 북한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 차례 가봤지만 없어요. 딱 선전용 교회 두 개 있어요. 그게 봉수교회, 칠골교회. 통합주교에서 지어준 봉수교회. 거기도 좀 떨어진 데 칠골교회. 이 두 가지. 그거 다 선전용이에요. 가보면 벌써 느낌이 와요. 우리들 가도 설교 한마디도 안 시킵니다. 절대 못해요. 외국인은. 그 공산당 목사가 그냥 원고 가지고 줄줄이 읽고 있어요. 이게 나는 세계를 보고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처럼 요 불안해서 어느 지역 뭐 이거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계관. 우리도 눈물 흘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자녀 위에 울어야 합니다. 나라와 백성 위에 울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위에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돼요. 나는 좀 갈등 생길 때 덜어 있어요. 마귀가 내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을 갖다 넣어줘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지금 비전센터 세우려면 100억 넘게 들어갈 텐데 뭐 건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건 있는데 구태 여기다가 그 거금을 들여서 해야 될까? 이거 갖다 우리도 저 동탄이나 지금 신도시 막 발표되는데 거 갖다가 종교부지 하나 해가지고 예배당 하나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투자 있는 곳에 소득이 있다고. 아 이거 훨씬 그게 수지 맞을 것 같은데 이걸 여기다가 이건 미래 투자라서 뭐 당장 소득도 없어요. 다음 세대 투자인데 이거 소득도 없어. 그 어린 애들이 무슨 헌금할 것도 아니고. 마귀가요 내 마음에 살랑살랑. 한국교회도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다 막 그냥 계속 여기서 나온 가지고 또 투자하고 투자해가. 나도 솔직히 욕심도 있고 목사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 생각이 가끔 든다니까. 아 이거 굳이 여기다가 그거면 뭐 번듯한 교회 하나 딱 세워가지고 금방 막 1,000명 2,000명 생기면 거기다 헌금이 팍팍 들어오고 아 이게 좋을 텐데. 이런 못된 신부가 나도 작용을 해요.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현찰이 40억 넘게 준비하고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정립을 해가는 교회인데 그까지 거 못하겠어요? 이전에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됐는데. 그런데 속담에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한다는 거 있어요.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교회도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이건 고쳐야 된다고 봐요. CBS 뉴스에서 나온 거 보셨습니까? 동반성장하는 교회, 지역의 주변에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돌보는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괜찮은 교회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교회 다니는 거 영광으로 알고 행복으로 아셔야지. 막 조그만 거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냥 시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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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서 뒤에서 그런 짓 하지 말고 은혜 받고 복 받을 소리 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괜히 하는 말입니까? 정작 목노압 통곡해야 할 백성들이 8장 11절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안심해라 이 소리에 휘둘린 거라는 거예요. 이 소리에
평화, 가짜 평화 외쳐대는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아, 오늘 아주 이 말씀 딱 맞았어 아주. 잘 돼서 일부러 하면 또 시비 걸고 댐빌 텐데 뭐 성경인데 지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 그냥. 성경은 아멘밖에 없는 거지. 난 늘 그랬어요. 나는 자칭 애국자예요. 내 개인의 목회보다도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하고 좀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힘들어도 국가를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23절로 26절에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자랑하라. 우리도 자기 자랑하지 말고 구원받은 은혜 자랑하고 하나님 사랑 자랑하고 하나님 축복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이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할 때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닫고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자복하는 자를 기꺼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회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자랑거리예요. 내가 이렇게 삐딱했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됐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자랑거리예요. 이런 자랑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